룡남이 남친 있는 사람 안 만나는 거 아니었다고요? 오빠 동생으로는 지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잖아. 별로야? 마칸수트라 여기다. 아 근데 진짜 시원한 거부터 한잔 때리자. 여기입니다. 아 여러분들 마칸수트라 도착했어. 맥주 어디서 사지? 일단 맥주부터 한잔 때리자. 여기다. 아 맥주. 이야. How much is this? $8. Give me two. 가자. 여기 앉자. 딱 좋네. 잠깐 안주. 자 여기 추천 1위 메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한잔 할까? 일단 한잔 하고 주문할까? 목말라 죽겠는데? 기마랑 닮아. 오! 기마랑 선수 좀 있어. 한국에 그 스케이팅 선수 있어. 기마랑 선수라고. 닮았어. 여자. 완전 닮았어. 여자지. 당연히 여자지. 기마랑? 기마랑 선수. 완전 닮았다. 인정. 안 닮았는데. 닮았는데? 안 닮았어. 왜 네가 더 예쁘다는 거야? 아니. 안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 어디가 닮았어요? 그냥 웃는 하나, 거랑 그다음에 그냥 안 닮았는데. 눈매랑 얼굴형이랑 다 닮았는데? 지금 다 닮았다 그러는데? 화면이라서 실제 보면.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가 더 예쁘대. 아니에요. 어제분보다 이분이 더 예쁘다고요? 맞아요. 예. 어제보다 얘가 더 예쁘지. 그럼. 짠! 반갑다. 진짜 시원하다. 이거 리액션이 아니야. 진짜. 진짜 이 느낌이야. 눈물 난다. 여기 추천 메뉴가 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아까 그거. 캐럿 케이크 이거 한번 먹어보자. 캐럿 케이크에다가 야채 볶음 이런 거 한 개 먹을까? 야채 볶음? 좋아해? 응. 넌 고기가 좋아? 야채가 좋아?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오케이. 일단 주문해볼게.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이게 되게 핫한 메뉴예요. 이게 당근 케이크야. 먹어보자. 이거 꽤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믈렛이라고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계란 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굉장히 향기가 고소해. 여기에다가 양주 볶음밥 한 개 시켰어. 양주? 양조우 자오판. 중국에서 유명한 볶음밥인데. 볶음밥? 맛있을지 모르겠어. 신기하네. 생선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생선이요? 생선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되게 고소한데? 맛있다. 짜잔. 이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자주 먹었던 건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볶음밥 먹었어? 향이 죽이는데? 넌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무거나.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낯설 느낌 있지 않습니까? Here. Yeah. Yeah. Chinese. 어? Chines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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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还会讲华语嘞？我以前学过。Wow, good. Wow. 여러분들. 가자. 여러분들 이거 얼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지 않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중간에 얼음 기둥이 한 개 있습니다. 이 중간에 얼음 기둥이 한 개 박혀 있어요. 절대 안 따뜻해져. 그림 좋은데? 시원하겠다고요? 그럼요. 자 일단 제 거 한 잔 받겠습니다. 여기가 매장이네. 여기가 매장이야. 거품. 낮술 제대로 때린다고요? 나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어. 낮술 한번 때려보고 싶었어. 이런 게 리얼 맥주지.
사월이 술꾼이냐고요? 아, 사월이 술꾼이지. 아, 술꾼. 잘 먹어. 아. 이거 6만원, 6만원. 한국에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소맥 파워? 어, 이런 거 있지, 있지. 아, 근데 확실히 싱가포르 술값은 비싸요. 아, 근데 뭐 또 좀 시기가. 미고랭, 아까 미고랭? 말레이시아식 국수, 볶음면. 어, 미고랭. 오. 어, 먹을래? 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배고프. 아, 아 먹어. 미고랭 좋아해. 미고랭 좋아? 오케이, 미고랭 하는 거 같다. 진짜로? 이야, 이것도 비주얼 신기하네. 응? 미고랭. 색깔. 오, 색깔이 신기하다. 빨간색이네. 어. 오, 시시. 먹어봅시다. 미고랭 한번 먹어봅시다. 우와, 맛이 되게 신기하다. 어, 맛있는데? 그치? 괜찮지? 야, 약간 떡볶이 맛 나는데? 약간 떡볶이에다가 불맛이 들어간 느낌이야. 불맛, 그치? 불맛. 어어. 나 떡볶이에다가 불맛 들어간 느낌인데? 어, 신기하다. 뭔가 저분 인질로 잡혀있는 느낌이라고요? 즐겁지? 기분 좋지, 지금? 행복하지? 행복해. 행복하지? 재밌지? 아, 어, 오케이. 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오빠 옷 어때? 패션. 멋있지? 예뻐? 아, 근데 더워 보여, 더워 보여요. 어? 더워 보여요. 더워 보인다고? 밖에 나오니까 좀 덥긴 한데, 밖에 안에서는 딱 좋았어. 아, 벗으면 돼. 벗고 있으면 돼. 옷 별로야? 이거요? 어. 아, 이거 완전 귀여운데요? 아, 귀여워? 귀엽대잖아. 어, 근데 옷 벗은 게 시원하네. 어우, 야. 겁나 시원한데? 아, 여러분들. 와. 야, 이거 금방 먹겠는데? 야, 생각보다 빨리 없어진다. 그지? 맛있지. 야, 나도 잘 받았다. 예. 예. 아, 어, 술 맛 죽인다. 역시 동남아는 맥주야. 아, 땀 흘리고 마시는 맥주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아, 이게 여행이지. 이게 여행 아니니? 여행은 술이야. 너 방금 눈빛이, 아, 이 오빠 뭐지? 막 이러고. 아, 졸라 어이없다. 이 오빠 뭐지? 막 이러고. 육남이 남친 있는 사람 안 만나는 거 아니었다고요? 오빠 동생으로는 지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잖아. 별로야? 어, 약간 반응이 별로인데? 야, 오빠로 별로야? 야, 만약에 네가 오빠 동생 하잖아. 오빠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 어, 여행도 같이 다녀. 얼마나 좋아. 이런 오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친오빠요? 어? 아, 친오빠 말고? 아, 우리가 친오빠는 될 수가 없지. 그냥 친한 오빠. 어, 어. 이런 친한 오빠 한 명 있으면 좋지 않아? 아, 남친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남친이 있어도 오빠는 있을 수 있잖아. 그래요? 어, 그럼. 그런가? 아, 이제 오빠는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오빠 같은 존재야. 예를 들어서 네가 남친이 있어. 그럼 남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 나도 이제 만약에 네가 여동생이 됐어. 그럼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럼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도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오빠 동생. 정말 친한 오빠 동생. 순수한 오빠 동생. 아, 뭐가 진척돼요. 그냥 오빠 동생이라니까. 본인 여친이 그런. 아, 나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남자 사람 동생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친구는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런 건 상관없어. 아,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여자친구를 사겨. 근데 그 여자친구한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 동네 친구 그런 남사친이 있어. 정말 그냥 친구 같은 존재야. 근데 그걸 내가 야 걔랑 헤어져 걔랑 만나지 마 이건 좀 아니지. 그렇잖아. 인생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인생에는 내가 훨씬 늦게 끼어든 건데.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게 된다고요? 아, 다 그러진 않아.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빠는 안 그래. 저도 안 그래. 난 선이 철저해. 난 진짜 선이. 예를 들어서 네가 동생이잖아. 형제랑 동생이야. 야, 같이 사우나를 해도 돼. 같이 반신욕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저 상가 있으면. 아, 그리고 여러분들 곧 있으면 저 불혹이잖아요. 불혹이 뭔지 알아? 불혹이 뭔지 알아? 불혹? 한국에서는 나이가 40이 되면 40을 이제 불혹이라고 해. 불혹? 어, 어. 불혹이 무슨 뜻이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유혹? 유혹. 유혹? 유혹. 그러니까 seduce.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아. 그게 이제 40, 어. 불혹이라는 나이야. 여러분들 불혹이 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온을 찾아. 그게 불혹이야. 벌써 불혹이냐고요? 아, 좀 4년은 기다려야 돼, 4년. 4년 좀 많이 남았어. 아, 많이 남았어? 4년 남았어, 4년. 별풍 유혹은, 아, 별풍 유혹은 불혹이랑 상관없어. 그러면. 야, 너 오빠 동생 해. 동생 해. 오빠로 모셔. 그 눈빛 뭐야? 무슨 뜻이야? 아, 이 새끼 뭐지? 뭐야? 이런 거. 아, 근데 일본에 오빠라는 문화가 없잖아요. 아, 일본에 없어? 오빠, 언니, 오빠 이런 거 없어요. 아, 진짜? 그래서 막 있어도 그냥 오빠, 언니 그런 말은 없고 그냥 뭐뭐상 아니면 뭐뭐 선배 이렇게 하고 그런 말은 없어요. 어, 진짜? 네, 오빠, 언니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아니 있는데 그냥 친오빠, 친언니 어. 그때만 막 쓰고 친한 선배? 친한 언니? 그러면 친오빠라고 생각해. 친오빠, 친동생 어때? 난 너 마음에 들었어. 친동생 괜찮을 것 같아. 진짜로 그냥 오빠 동생 정말. 아니 저 친오빠랑 그렇게 많이 안 친한. 친오빠랑 많이 안 친한. 아, 동네 오빠는 좀 아 정이 없어 보이잖아. 철벽이라고? 아, 너 지금 오빠한테 철벽 치는 거야? 벽이요? 어, 너 지금 나한테 벽 치는 거야? 내가 나쁜 사람 같아? 좀 더. 근데 왜 벽을 쳐? 아, 벽 안 쳤어. 너 지금 나한테 벽 치고 있대잖아. 나는 너한테 마음을 열었는데 넌 나한테 벽을 치고 있어. 아,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알죠, 저 아이 사람이라서. 아무리 아이라도 이제는 마음을 열 때 됐지. 아, 이거 좀 슬픈데? 벽 안 치는 거 맞아? 벽 안 치고 있어? 확실해? 그럼 한번 안아줘. 벽 치는 거 맞네. 야, 악수는 야, 길 가다가 아무나랑 하는 게 악수야. 어, 얘 나 많이 불편한가 본데? 아, 이거 사오리가 되게 섭섭하네. 아,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했는데. 아, 난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일본에 오면 제가 사드릴게. 어? 일본에 오면 제가 사드릴게. 아, 네가 사준다고? 사그나. 아, 일본 비싼데. 나는 회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회? 스시 뭐 이런 거. 나 그거 한 50접시 먹어. 괜찮아? 괜찮다 그랬다. 네가 산다 그랬다. 자, 여러분들 도쿄 가면 다 알아서 해준대. 자, 그러면 한 4월에 가자. 4월이요? 어. 4월이면 아직 월급 안 들어갔어. 아, 그럼 5월에 가자. 아, 4월에 아직 월급 안 나와? 네. 3월부터 일한다며? 아니, 4월. 4월부터 일해? 네. 그럼 5월에 갈게. 나중에 한국 남자랑 결혼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는데. 결혼이요? 응. 결혼은 되는데요? 저는 괜찮죠.
어, 나중에 한국 남자랑 결혼할 생각 있어? 결혼할 생각 그냥 결혼할 해도 그냥 일본인이랑 결혼하는 거랑 마음은 똑같아. 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 상관없어? 응. 그 문화 차이가 많이는 없어서 다른 아. 서양 쪽보다는 그렇지. 많이는 없지. 비슷한 문화라서 될 것 같아. 비슷한 문화가 많지.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비웠다. 3000cc 비워버렸어. 대박이다. 처음에 우리가 502개 먹었잖아. 4000cc 오늘. 와우. 오 와우. 4000cc 클리어. 야경 보자. 야경 쓱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 오늘 좀 많이 먹었는데? 너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너 괜찮아? 오우야. 여러분들 제가 약속한 야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지 않아? 여러분들 이 야경 더 이상 못 볼 야경입니다. 진짜 아 보기 힘듭니다. 준비됐어요? You ready? 오 와우. 이야 와 여러분 이거지. 야 이거지 여러분. 와 여러분들 대박이다. 야, 하늘에 구름 봐봐. 사진 찍어줄게. 찍어줄게. 줘. 포즈 예쁘게 취해봐. 아 포즈 마음대로 취해봐. 자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서. 저거 배경으로 찍어줄게. 이쪽. 요, 오, 야, 오, 몸매 비율, 오, 요. 하나, 둘, 셋. 야, 오, 야. 한번 봐봐. 진짜 잘 나왔어. 잘 나왔지, 그치? 잘 찍었지? 너무 좋네. 아, 야. 이거 진짜 카메라 진짜 예술이다, 이거. 공기가 되게, 그냥 뭔가 되게 편하다. 아, 나 여기서 잘래. 여러분들,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지? 말도 안 돼 진짜. 카메라 미쳤다. 와 이 배경. 와 일로 와봐. 이거 같이 한 개. 여러분들 캡처 한 개 해줘요. 여기 사진 같이 한 개 찍자. 와 이 배경 봐봐. 와 대박이지. 와 이거 대박이야. 대륙남 좀 비키라고. 알았어. 자 너 혼자 찍어. 자 하나. 하하 둘 셋. 야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온다. 마리나 베이 일반에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20%부터 그러니까 토탈 120이야 마리나 베이 속초 나가야겠다. 속초에 마리나 베이가 있어? 아 속초에 있어? 와 하늘 봐. 와 구름 흘러가는 거 봐. It's a beautiful night. I'm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와, 진짜 예쁘다. 여기도 예쁘네. 사오리, 여러분들, 이제 피곤한가 보다. 사오리 보내주자. 사오리. 쿠라키 들었다가 갈게요. 쿠라키 간다고? 그냥 지나가다 호텔까지. 호텔 가는 길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 아 쿠라키가 호텔 가는 길에 있어? 그냥 구경만 하고 산책하면서 가요. 아 그래? 네. 혼자 산책하는 게 좋겠지? 아 그 쿠라키에서 술 마신 다음에 그냥 쿠라키에서까지 가세요. 아니야. 너 혼자만의 시간을 줄게. 아 오늘 많이 같이 있었어. 지금 맥시멈이야.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오리는 보내고 우리는 또 입으로 한번 놀아봅시다. 오케이? 사오리 조심해서 잘 가고. 네. 반가웠어. 일본에서 다시. 아 일본에서 다시? 일본에서. 다음 달에 한국에 온다며. 다음 달에 한국에서 보자. 일본에서 봐. 일본에서 보자. 한국에서는 안 봐? 한국에서는 안 봐? 우연히 만나고. 한국에서는 우연히 만날 수가 없지. 한국은 너무 커. 우연히 만나면 한국에서 봐요.
알겠어 알겠어. 서울 잘 들어가고 또 보자. 네, 또 봐요. 어. 또 봐요. 여러분들 서울이 안녕 해요. I wish we can meet each other later som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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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ee. I'll miss you. Me too. 서울이 더 이뻐지자고요. 아, 충분히 이쁜데 뭘 더 이쁘죠? 들어봐. 다음에 어떻게... 볼 때까지 기억해줘요. Until next time. 아, 오늘도 못 알아봐주는데. 야, 다음에 모자 쓰지 마. 아, 네. 모자 안 쓰니까 훨씬 예쁘다. 여름이 아니면 모자 안 써요. 오케이, 좋아. 모자 안 쓰면 나 알아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안녕, 안녕. 빠이.